그 이 길을 계속 걸어다니나 봐. 그러네. 근데 숲속은 더 따라가면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. 우리가 이렇게 숲을 뒤지고 다니면서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 오는 거야? 근데 나 아까 그 닭 잡으러 강에서 보니까 큰 나무 있고. 아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우리도. 이만큼. 걔네들 잠이 잘 안 잡는 거. 맞아. 아 그런 데서 잡아봐. 여기 주변 어딘가에 있겠다. 아 얼굴을 못 봤어. 엉덩이 이만해. 살짝 봤어.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. 이따가 찍힌 거 한번 볼 수 있어요? 지금 볼게요. 네. 아 지금 볼 수 있어요? 집 바로 옆에서. 보였다. 있잖아. 보이잖아. 엉덩이. 엉덩이. 어차피 있네. 빠져나왔잖아. 심장이 막 쿡쿡쿡 뛰더라. 심장 구동이 그렇게 빨라질 수가 없는 거야. 짧은 시간 안에.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.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무사히 생존할 수 있을까? 가자. 키고 자야 되는 거지. 위험해서. 형들 키고 자야 돼요? 근데 위험해서 위험해서 켜놔야 될 거야. 그러면 퓨명 오는 거 아니야? 너 퓨명? 어때요? 어제보단 나의 눈이 힘찬다겠습니까? 이제 또 보수공사를 했으니까 힘들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 힘들게. 내일보단 내일모레가 내일모레 내일까지만 해야 된다. 너무 깊이가 죄송합니다. 너무 미래 지향적인 것 같아요. 뭐예요? 버스 봤어요. 지금 봤는데 지금. 코뿔소 봤다네? 코뿔소 왔다 갔대. 코뿔소 새끼 데리고 왔다 갔대. 여기에서 지금 코뿔소가 이 건너편에 나왔거든? 오늘 새벽에? 세 팀이 나눠져서 이렇게 가는 거야, 그냥. 이게 정답인 거야, 지금. 여기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. 일단 안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.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. 연이은 코뿔소의 출몰, 그리고
위장하우스 주변에서 발견되는 야생동물의 흔적까지